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복장이 아주 뭐 무슨 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뭐 스포티하죠 뭐. 네, 네. 어. 오늘은 좀 편하게. 아, 네. 뭐 얘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티를 입고 나와요? 아니, 아니, 그런 뭐,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예. 방송은 방송이죠. 예. 일체 대화가 없는 관계입니다. 거의 뭐 거의 아니, 대화 방송 때만 만나고 뭐 일상에 예. 전화 통화 안 하세요? 그럼? 전혀 안 하죠. 아니 한두 번 그때 했죠. 민폐 투어 때문에. 예.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예. 제가 한 것 때문에 이제 잠시 어디를 같이 가서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상은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나 네. 매우 사이가 좋지만 어. 실제로 여야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아, 정말요?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식사도 좀 준비하고 계시죠? 끝나고 밥 먹잖아요. 이거 아, 프로 끝나도 아침 끝나고 우리 먹잖아요. 예, 네, 항상 먹죠. 아, 근데 이게 떨어져 앉으시더라고. 임세훈 수장 좌측에 앉고 네. 남태임 좌측에 앉고 모르겠습니다. 댓글 반응이 어떨지 아, 저 두 분이 저렇게 안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연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 여기 MZ 세대고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더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자살골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 오늘 자살골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살골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분 먼저 네. 오늘 후보자 네 분 네. 장피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을 드립니다. 오늘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무식한 신념상 자살골상 범세들의 관종노예상 거울을 보라 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대상을 선정해 주십시오. 아, 만만치 않네. 어? 야, 얘... 점점 저희가 뉴페이스들이 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수진 네. 유동규, 김기현, 네. 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야? 예, 요새 뉴스에 이제 화제 인물들이죠. 또 보건복지부까지. 예, 이번에 최초로 부처가. 부처가 뭐. 영광이 오늘의 뭐 대상을 수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혁혁한 전공을 보건복지부가 세웠죠. 자, 어느 후보부터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먼저 얘기할까요? 보건복지부 네, 아시죠? 네. 예, 예, 무식한 신념상? 네, 네, 무식한 신념상 보건복지부입니다. 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지만 예.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네. 이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청년들도 많이 자살률이 높은데요. 네.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현재보다 30%를 줄이겠다고 이제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자살 예방 대책 중에 예. 우리가 좀 번개탄 이런 걸로 최근에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한번 자살을 네. 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랬는지 번개탄이나 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한 사례가 15% 전체 15% 정도 된대요. 정말요? 예, 예, 높다. 예. 예, 그 높아서 이제 또 최근에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개탄 같은 이러한 그 번개탄 같은 거를 판매 제한을 좀 하는 거를 네.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이 재택이 뭐 그것도 물론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본질을 왜 자살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본질 파악을 먼저 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장난 같잖아요. 번개탄으로 자살하니까 번개탄을 없애겠다. 그럼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자동차를 없애겠다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번개탄 쓰신 분들은 네. 상당히 취약계층이죠, 그죠? 그렇죠. 남태우 그렇죠. 의원님은 젊었을 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좀 써봤죠. 예. 쓰실 줄 아세요, 번개탄? 어, 잘 알죠. 아, 예. 예. 뭐 예전에 보면 이게 환경오염이 있죠. 의원님은 전혀 모르실 테고. 아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연탄됐었어요. 아. 예. 그게 이제 비닐체로 막 타기도 하고 하니까 예, 환경오염이 있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대책이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사실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예. 그때 그 아니 왜 그랬지? 수학여행 가다 그래. 그래? 수학여행을 네. 없애면 되겠고 수학여행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대처가 안 돼서 정부가 책임지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 그럼 해경을 없애면 되겠고 네. 해경도 없앴고 그런 그 굉장히 무식한 지금 우리 임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살률이 높은 네.
근본적인 이유, 경제적인 문제, 빈부격차, 사회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처방을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번개탄으로 많이 한다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마포대교 많이 하면 한강에 다리를 없애자. 예. 그럼 투신을 많이 하면 건물을 없애자. 그럼 사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순한 대책을 정부 부처에서 냈다는 게 누가 낸 거예요? 충격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나왔던 얘기죠. 장관이 채용했겠지. 야, 그거 좋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가면 비슷한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소값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가 그럼 많은가? 네. 그럼 소를 좀 줄여볼까? 얼마 정도? 한 14만 마리 정도? 그럼 암소를 줄이면 소를 안 놓을 테니까 소가 줄겠군. 소를 죽이자. 도살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서 얘기가 소값을 잡으려고 했더니 소를 잡는. 소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앞뒤 하나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쌀 같은 경우도 어디 쌀이 제일 유명하지 많지? 그러니까 쌀이 뭐 폭락하고, 그러니까 신동진 쌀, 신동진 쌀을 판매하지 마.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관된, 쭉 일관된 얘기인데, 이 정부의 아주 그, 뭐랄까, 근시안적인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번개탄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대단히 위험하다. 이 정부의 사실 캐치프레이즈죠. 무식한 신념을 갖고 있죠. 무식함은 용감하다. 예, 그대로 보여주죠. 무식함은 용감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 집단이 다 되게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공무원 집단들은 먼저 본인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럼 결국은 윗단의 이런 허가와 윗단의 이런 공유가 있어야 이런 발표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결국은 이게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결국은 그 위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분의 신념이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살하는 사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이 보다 좀 촘촘히 구축이 되고 이렇게 뭐 사회 불안정, 이런 불안정한 사회를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 돼서 이 대책이 마련돼야지. 네. 이건 무슨 대책이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책이 항상 밑장빼기 같습니다. 밑장빼기. 아랫돌 빼서 윗돌에 다 이상하네.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빼. 그다음 우르르 무너지는.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정책. 근데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국민 안전 담당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최초의 이제 안전 관련 담당관인데 여기서 자살, 그다음 산업 재해, 안전 사고 이거 관련한 이런 대책 과 이런 보고가 매주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높다 그러면은 전 관련된 부처가 모여서 회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께도 격주 혹은 매주 보고를 했었어요. 이런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런 건 싸그리 다 없애놓고 정작 발표한 게 밑장빼기. 이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할 만한 수준입니까? 이게 어디 고등학교 학부페이에서 도 안 나올 수준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렇죠. 무식한 신념상이라고 하신 거구나.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번개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여유가 많은 분들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번개탄을 없애라 이러면 그럼 죽는 것보다 추운 게 낫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뭐 그따위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막 투표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못 보시죠? 예,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제일 1등으로 달려가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지난주에 대상을 노렸으나 타지 못했던 굉장히 낮았죠. 김기현. 꼴찌. 그 다시 한번 우리 올리신 거구나. 지난주 꼴찌 해가지고. 지난주 꼴찌 했어요? 네, 그래서 분발하려고. 분발하려고. 7%가 이게 상당히 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비해 이 김기현이라는 이 정치인 이분의 특성이 만지면 만질수록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대해서 또 한 번. 예. 굉장한 자살골을 두 골 이상. 그래서 자살골상입니다. 자살골 뭐 했죠?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안철수가 되면은 탄핵할 거다. 탄핵 발언을 이 사람, 여당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해. 이제 뭐 민주당이나 여당은 탄핵 얘기 자유롭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말한 게 아닌데? 그렇죠. 여당 대표하겠다는 사람에서 말한 건데? 라는 이러한 훌륭한 핑계거리를 줬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지금 KTX 관련해 울산의 땅 투기 의혹이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새로 생겨난 일은 아니고요.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고 듣기로는 울산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이 김기현 이 후보가 이 거대 차익을 봤다라는 소문이 뭐 이렇게 지방에서는 많이 소문이 파다했대요. 1800배? 네, 1800배. 그래서 3800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640억. 이야. 사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발표만 공시지가 수준일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나다. 네, 1800배 시세 차익을 안겼고 지금 뭐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뭐 천하람 후보 등이 마구잡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그 비리가 있었고 뭐 하여튼 네. 검찰서에 알겠지만 네. 땅값이 뛴 건 사실 아니야. 뛴 건 사실이죠. 640억이 된 건 예. 사실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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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이제 황교안 후보가 토론 때마다 시작을 김기현으로 시작해서 김기현을 끝납니다. 그래요? 시작을 사퇴하십시오! 라고 하다가 마지막 뭐 하다가 김기현 후보는 사퇴하십시오! 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사퇴요정.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의 사퇴요정 황교안. 아, 오늘 황교안상 좋았어요. 후보야, 몰랐구만. 요정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황교안 후보가 예전에 이은재 의원이 빙의가 돼가지고 네. 네. 사퇴하세요!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법의 길이라고 그 KTX조차도 권력을 향해서 굽어서 간다. 길이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김기현 땅 쪽으로 굽어갔다. 이 뭐 거의 컵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권력의 힘이 세다는 걸 단쪽 뭐 고래고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네. 21만 톤인가 21톤 뭐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 끊임없는 자살골을 넣고 있다. 이제 여기 이제 자살골 저거 아니에요? 뭐지? 바이든 날리면 얘기한 거. 그렇죠. 뭐. 그것도 있죠. 첫 번째 이것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보십시오. 그렇게 낮밤으로 전하고 항의하고 행패 부리고 해가지고 10억 벌고 이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3,800으로 640억. 청와대 입장에서 봐도 개심죄구나 이거. 우리 할 수 있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인데 이분 이거 참 뽑아서 되겠나 겁난다. 우리도 틀리지 않을까 고민할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얘기가 났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듯이. 2007년인가요?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엄청나게 공방을 벌였잖아요. 네. 그게 다 진실로 밝혀졌고 예. 결과적으로 그 두 분이 다 구속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는 진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황교안 후보 얘기도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 본 거고요. 그러면 네. 이 김기현을 견제하는 세력이 생기는 모양이네. 네, 내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거구 할 때 저희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유리하게 이렇게 끄우는 거 했는데 이 KTX를 본인 땅으로 이렇게 유리하게 그렇죠. 하는 건 또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논란이 일자 김기현 후보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되게 비겁한 얘기입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불법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미 땅을 산 거고 그 이후에 어쨌든 본인의 권력으로 인해서 그게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근데 여기서 불법을 찾아내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네. 팩트가 있잖아요. 팩트는 있는데 아니 그 지가 몇 억? 680억? 1800배. 3800만 원에 사서? 샀는데 네, 3800만 원에 640억. 그건 사실이잖아. 그건 팩트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갖고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 정서상 이게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나오거나 했었지 그걸 부동산 산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비겁하냐는 거죠.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정치 생명 걸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막 손모가지 걸고 할 분이 아닌데 생명을 걸겠다 해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이 이 말에 이제 본인이 실제적으로 이 성토를 한 거죠. 나는 이걸 시세차게 벌었는데 사실 내가 이거를 불법으로 뭘 한 건 아니야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상 의미 없는 얘기죠. 네. 다 만들어 놨겠지. 98년도니까 이미 뭐 한 30년 다 빠져나올 구멍 다 만들어 놨겠죠. 이미 30년 까지 뭐 가까운 일인데 이걸 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태호 배우님도 대구에 땅 좀 사다 놓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대구가 뭐 땅이 오르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KTX 동대구역 만들 때 그 옆에 하나 사놓고 서대구역 근처에 제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 광활합니다. 근데 이게 1800배를 짧은 시기에 한다는 건 이건 이건 정말 그 부동산의 제왕도 불가능한 기록이 아닐까.
검찰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한동훈이 수사하면 되잖아, 이거. 예, 네, 하면 되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웃긴 게요. 실제로 예. 이 땅이 그냥 맹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예, 예. 원래는 맹지였다. 예, 예, 맹지였다. 그런데 이거 이 김기현 후보의 말이 웃깁니다. 아, 자기가 그때 은퇴하고 나서 여기서 뭐 농사 짓고 이러려고 샀다고. 네. 근데 그 당시 땅이 98년도잖아요. 네. 그 당시 나이가 40이 안 되었습니다. 39인가요? 몇 평이나 돼요? 꽤 많은 거. 엄청 크죠. 근데 그걸 은퇴하고 농사 짓고. 은퇴하고 농. 근데 40살에 보통 나의 은퇴 언제 할지 그거에 대해 기약이 모르죠. 있나요? 보통은 은퇴하려면 뭐 연금 저축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땅 사서 마흔도 안 된 사람이 은퇴 계획을 한다? 그 자체 매우 네.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네, 말이야. 빈곤하죠.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말이야. 네. 한 입으로 두 소리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김기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예. 어? 나는 그래서 김기현의 인생 최대 목표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지금은 대통령. 아니 국민의힘 대표 되는 거. 아, 그렇죠. 지금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 지금. 옛날에 무슨 영상에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는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아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네. 네, 네. 폭로하세요. 그 쇼츠를 만들어서 폭로해. 그래서 윤석열이 보고서 네. 이야 이놈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이거 안철수 투구만 그냥. 네, 그건 쪼크겠죠. 네. 그런 무리한 얘기를 했다가는 네. 바로 부동산이 다시 드러나게 되겠죠. 검찰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몰라요 정치인들은 네. 국회의원.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든지 뭘 해먹으려고. 부동산의 힘입니다. 이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근데 또 이제 2차로 이분이 또 자살골을 한번 먹였죠. 바이든 날리면. 지금 바이든 날리면 우리가 또 기억에 잠시 또 잊고 있으면 소화 안 되고 잊고 있으면 소화 안 되고 이거 지금 영원히 흑역사입니다. 대통령실의 흑역사 이 바이든 날리면은. 근데 이걸 원래 천하람 후보가 나는 안철수나 누구에게 바이든을 들립니까? 날리면 들립니까? 라고 묻는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먼저 선제 타격합니다. 뭐라고요? 천하람 후보에게. 바이든입니까? 날리면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물어봐? 네, 오히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물었을 때 본인이 대답이 궁색할 것 같으니까 먼저 질문을 해야 본인이 대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 같은데 한간에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표가 있잖아요. 네. 토론을 하면. 그래서 아마 천하람 후보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을 거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질문과 답을 거꾸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질문해버렸다. 답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바이든이에요, 날리면이에요 물은 게 아니라 아직도 바이든으로 생각하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집단에는 뭐 해보려고 그랬지. 네,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네. 오 바이든 날리면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답을 천하람 후보가 하게 되면 예. 당원 지지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그거구나. 던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청와대 제가 청와대라면 네. 제가 이제 대통령실이라면. 세 번 곤란해집니다. 선제 탄핵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어. 말이 씨가 됐잖아요.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사보다 육사가 낫지 않느냐. 검찰 독재보다는 차라리 군부 독재가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왜 전두환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교통비나 짜장면까지 막 억누르면서 자기가 부당하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야구나 프로야구나 축구 만들고 어쨌든 정치적 반대자이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은 가혹하게 탄압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네. 경제 관료도 상고 처리하고 예.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막 나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혀 눈치도 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군부 독재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면에서 선제 탄핵론을 얘기했으니까 일단 리스크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이든을 재소환함으로 인해서 또 국민에게 상기하자 바이든. 상기하자 바이든. 바이든 죽은 바 죽은 바이든도 다시 한번 보자. 번개탄처럼 지금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국민들 입장 아차 바이든 잊고 있었지. 네. 그러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부관참시도 아니고 일을 두 번 또 예. 만드네. 이거 탄핵 얘기하고 바이든 얘기하고 이거 우리를 살리자는 후보야 죽이자는 후보야 누가 얘 뽑았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오늘 확실히 남태우 배우께서 네. 김기현을 밀어드리니까 네. 김기현에 지금 그 투표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꼴찌 안 할 것 같아요. 아, 저번 주에 너무 쓰레렸죠. 글쎄 말이야. 한번 1등을 만들어 드려볼까요? 이렇게 되면 다음 만약에 또 꼴찌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3탄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야, 내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지금 몇 번을 지금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바이든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야 지금 김기현 이 새끼 빨리 바이든 해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못 믿으니까 명예대표한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입시비리 했던 쌍둥이 아빠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 주고 다 만들어주고 아니라고.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은 제적되고 본인은 구속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쌍둥이 자매를 바라보는 심정이 아닐까. 애들이 이상해도 우리까지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는 이 벌써 얘기도 안 했는데 투표율이 높아요. 네. 네, 검사들의 이제 관종 노예상인데요. 예. 사실상 그 이번 대장동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 유동규가 사실상 돈 받으려고 하는 욕심부리는 그런 많이 내용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검찰에 들어가서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속도 풀리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이 다 뒤바뀝니다. 근데 그 뒤바뀐 유동규의 말을 근거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뭐 소환하고 영장 때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동규가 나와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기자들 만나서 한마디씩 하는 것들 모자라서 이제 유재일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그 속에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들의 관종 노예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밝혔어요, 이 사람? 검사들의 입맛에 맞는 위주의 증언을 하게 되고 또 이 유재일 유튜버 유재일 씨도 소위 예전에는 민주진영 진보진영에서 하면서 일종의 이 관종에 가깝죠 이분도. 왜냐하면 이분도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소위 극우 유튜버 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굉장한 지지와 부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유동규 씨도 검찰의 입맛에 맞추고 자기도 뭔가 이득을 취하고 싶으니까 손을 잡아서 가서 이런 발언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들을 계속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의 관종이 되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지금 풀려났죠? 네,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풀려났을까요? 이거 뭐 분리박행인도 아니고 뭘 했을까? 김만배는 다시 구속시키고 구속되고 뭘 했을까요? 남욱도 풀려나고 그러니까. 다 풀려납니다. 김만배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내지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하니까 아니잖아 지금 정무감각이 있어야 돼 그럼 구속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유동규는 굉장히 그런 감각을 보여준 거. 말도 자꾸 바뀌다가 점점 소위 말해서 이재명 후보 당대표에게 불리한 발언 위주로 하니까 계속 중용해주고 진술을 뒤집은 거죠. 네. 이 사람이 네.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에 입각해서 했을 때는 천화동이 1호라든가 맞아요.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바뀌죠. 그때는 이재명 얘기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라고 대화록에 나오고 야 2층 모르게 해가 2층이 이재명 시장실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이 거기에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 돈에 425억의 주인이 그 윤석열 정권에 윤석열 정권이 이제 대장동 수사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속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그 검찰 그 조사를 받을 때 약간 협박 비슷한 걸 받았었다라는 얘기가 뭐 가족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변호사 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뭘 협박 받았을까? 뭐 그동안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으면 또 그렇겠죠. 뭐 예전에 무슨 뭐 이런 사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면서요. 사적인 관계. 잘 모르세요. 그런 거 원래 강하시잖아요. 유소장님 사적인 관계. 알지만 또 방송에서 말하겠죠. 그냥 그 임 소장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 영화 미소, 저 미소를 보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아니 얼마 전 보도했던 것 같은데 뭐 스포츠카를 누구 사고 뭐 안 샀나? 글쎄요. 어쨌든 이제 이게 유출해 보면 유동규 씨의 석방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계속 이재명 당대표를 대장동 비리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이런 모든 논리들이 그 이면에 검찰의 입맛에 맞추어서 갔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종 노예상을 선정했는데 그러면 이 시나리오 쓴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진술을 유동규를 고민하는 거죠. 검찰이 권력을 잡은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요.
특히 그렇죠. 말이야 자기 입장 바꾸고 뒤통수 치고 뭐 CCTV 있다는데 실제로 보니까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CCTV 있고 아파트에. 하여튼 참 뭐 전혀 신빙성이 없죠. 그리고 들었다. 남욱 같은 경우는 들었다. 들었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들었다. 유동 뭐 준 것 같다. 하여튼 뭐 소설을 쓴 이 검세들의 관종 노예상. 검찰들의 관종 노예상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의 입맛에 맞추어서 시나리오 따라 움직이는 것다는 것을 그 배우를 검찰로 우리가 상당히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대표적인 뭐 꼿꼿한 우리 보수의 대표적인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전원책 변호사조차도 그 석방 과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내가 법조인으로서 괜찮다. 이거 분명히 딜이 있었다. 네.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대단해. 자, 그러면 네 번째 후보 볼까요? 네 번째 후보는 누굽니까? 조수진. 아까, 조수진. 네. 이분 또 지금 조수진이 4위야. 예. 지금 김기현 후보가 막 약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수진 이제 지금 최고위원 아마 출마를 했어요. 네, 또 했어요. 예, 예.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 출마 그러니까 한번 그때 그만뒀잖아요. 예, 예. 다시 맞아요. 출마했습니다. 두 번 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 뭐 먹고. 그거는 당원에 뭐 의배가 안 되면 가능하겠죠. 본인이 사퇴했는데 다시 출마합니다. 그건 또 뭐야?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조수진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수석 최고가 되냐 아니냐 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가족한테도 진짜 못할 얘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편이네.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논란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재산도 옛날에 허위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채널A 옛날에 그 뭐 나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예, 동아일보 그렇죠. 기자인데 채널A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성완종 이완구 궁합을 맞춰본 사람입니다. 그건 또 뭐야? 이름으로 성완종 이완구 써서 이렇게 표 만들어서 90%. 아, 이 둘은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 둘이 연관관계가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획수 가지고 이렇게 맞춰봤잖아요. 아, 그때 매칭률. 그 돈 문제 생겼을 때 그 돌아가신 분 맞죠. 네, 그리고 재산을 3분의 1을 누락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 실수다. 실수라고 거짓말했죠. 한 적도 있고 예전에 이제 고민정 의원 보고 후궁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후궁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또 후궁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뭐 막말에 그냥 상당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실제로 또 김건희 여사 유지를 이어받은 측면도 있죠.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가 남녀 간의 그런 얘기들을 주로 중심으로 한 그런 논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성완종 이완구 매칭률까지 맞추는 그것도 채널A라는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 권력의 핵심의 결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그동안 쭉 막말을 했던 것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좀 흰머리가 조금 새치가 많았대요. 그래서 염색을 계속했는데 대선 후보 기간에도 당연히 염색하죠. 뭐 지금 뭐 다른 의원들을 염색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염색했다고 뭐 포르노 배우가 염색한다고 뭐 순정파 배우 되냐 뭐 이러면서 포르노 배우 얘기를 해서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김여사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썩은 내 진동하는 비리가 김건희 때문에 덮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지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특검 수사가 아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김건희 의원 관련돼서 소환 한번 하지 않고 각종 주가 조작 정황이 나온데도 옴짝달싹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지 미진하니까 하자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니까 하자는 건데 그거를 미진해서 이게 나와야 하는 거지 왜 지금 굳이 특검 얘기하냐 라고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라. 너를 봐라. 거울을 보라 사이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한테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방탄을 본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단순한 기계적인 그 뭐 논리적인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쌍특검 해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면 그럼 같이 다 해봅시다. 그렇지. 근데 그건 안 하고 이재명은 비리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비리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밝혀진 것도 없고 유동규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에 나온 게 아니 뭐 조단위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왜 5,500억밖에 못했냐?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LCT는 빵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벌 수 있는데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투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분이 왜 이러는가 알 수 있는 본인은 친윤이 되고 싶은데 아. 흔히 말하는 멀윤 근데 뭐 친박 멀박 뭐 이게 나올 때 비박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진 윤입니다. 그래서 멀윤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줄을 서고 싶은데 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우리 저 투표 네 종합할까요 투표? 자, 아 이거 조금 조수진은 더 해야 돼요? 최고 이거 조금 아, 지금 너무 떨어지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죠. 아, 그래요. 조금 예. 해야 됩니다. 예, 예. 균형감이 떨어졌어요. 예, 아, 예.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김기현한테 너무, 우리도, 우리조차도 김기현 후보를 너무 미는 쪽이 돼요. 아, 안철수 후보 이러면 공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 심정이 천안한 후보의 심정이 될 수 있어요. 예. 안철수 후보. 조선인 뒷조사한 거 있으세요? 뒷조사한 거, 앞조사를 했습니다. 앞조사를 뒷조사가 많습니다. 예, 아. 이 보면, 왜 일관성 없이 친윤했다, 멀륜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막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성명에 이름 올립니다. 네. 올렸다가 이따가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름 올린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또 부정적 여론이 이제 커지니까 네. 잘 몰랐다고 주장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줄을 고민합니다. 어느 줄이지? 아, 이 줄이 아닌가? 동아줄 이게 아닌가? 계속 잡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배현진 의원 그 탓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배현진이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배현진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아 이거 떠밀려서 한 건데 사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식 얘기하면서 네. 계속 기회주의적인 처신 오락가락 갈짓자인 걸 합니다. 아, 두수진 1% 올라갔어. 네. 아, 좀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고위원이 나왔는데 국민통합에도 기여를 하고 싶다. 근데 네. 그 이유가 본인은 호남에서 초중고 나왔기 그렇지. 때문에 국민통합에 기여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호남에서 초중고 나면 국민통합 기여합니까? 야. 자기의 연고로? 그러면 오히려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싶다면 본인이 네. 야당 의원들 만나서 한 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해 본 적이 있냐. 저 지금 또 올라갔어 지금.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대통령에게 네. 아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 한 번은 만나야죠. 야당 의원들도 만나야죠. 라고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나. 네. 그럼 그게 이제 통합에 기여하는 거지. 초중고 나왔다고 그게 무슨 기여를 하는 거예요. 네. 국민... 조수진이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네. 됐습니다. 지금 국민 분열에 그 해당하는 발언과 언행을 일삼았던 분이고 굳이 따지자면 네. 정말 통합을 해야 한다면 예전에 이정현 전 의원처럼 호남에 내가 출마하겠습니다라도 얘기해야 보수에서 말이 그렇죠. 되는 거죠. 초중고는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 정치인이 국민 통합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늘 기회주의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배현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조선 50명 때문이다. 이런 뒷줄에서는 비열한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출신 가지고 나 그렇게 따지면 나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 뭐 1등을 하니만 얘기 나온 네. 거 보면 이렇게 약간 사고치고 막말을 해야지 여기서는 그런가 인정을 받나 봐요. 희한한 당이 희한해요. 희한한 당이 그렇죠. 네, 네. 김기현이 자꾸만 사고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본인이 1등 인지도 하려고? 어떻게든 그 뭐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유리하다.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고 같은 언론인 보십시오. 배현진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 네. 너무나 조용하지 않습니까? 뭐 삭탈 관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보니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기 채팅방에 SK님이 참사 유가족 눈물 나게 했습니다. 조수진 맞아요. 맞죠. 뭐 대표적인 망언을 했죠. 아주 그냥 하여튼 네, 두 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바람에 조수진이가 네. 한 자리 숫자를 면하고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아,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 조수진 후보는 좀 올라갔는데 네. 아, 전체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빨리 손에 손을 잡고 다 나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투표 종료하고 투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대상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아, 제가 지금 유용하의 생활정치와 서울의 소리 두 군데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네. 비율을 반영해서 지금 김기현과 유동규가 엎치락뒤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김기현은 뭘 해도 가만을 못 넘네요. 항상 어디서든. 비율을 반영해 봤더니 네. 오늘의 대상은 김기현입니다. 성공했네. 아마 대회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쪽 안 하니까 쫙 뭐 카펫 까는 거 안 해요? 네, 그럼 카펫 깔겠죠. 세레머니 해야겠죠. 세레머니 해야지. 세레머니 간만에 1등 하셨는데 고생해서 1등 했는데 예.
까먹으면 안 되죠. 여기서라도 1등 하세요.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상을 판정하겠습니다. 김기현. 사진 너무 예쁜 걸 썼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당대표 되겠네. 네, 뭐 저희가 몰아준 기를 받아서 당대표 문안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영상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의 상을 드립니다 코너를 굉장히 홍보용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봐라. 4위에서 치고 올라와서 결국 내가 1위를 하지 않느냐. 이건 지금 진보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다 라고 홍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수상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분들. 네, 아니 뭐 저희가 이렇게까지 밀어주는데 과반 못 얻고 혹은 당대표 안 되면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되지 않나. 정말 그야말로 사퇴하십시오. 사퇴를 권유드립니다. 정치 생명을. 감옥 가겠지. 감옥으로? 법무부로 가시나? 수사받겠지. 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그때 그럼 뭐 하여튼 네. 아직 국회의원이죠? 네네 네, 의원이죠. 그때 아직. 김기현은 어떻게 할까? 불체포 문제 그거 갖고. 야, 궁금하다 하여튼. 네. 그땐 또 딴 얘기를 하겠죠. 네. 하여튼, 아이고 얘기. 아니 국민이 뽑아준 신상은 뭐 있는데 시나리오니까 이건 네, 네. 시나리오니까 김기현 후보 오해하지 마시죠. 네. 그걸 말이죠. 사법 당국이 임의적으로 법률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이 뽑아준 신성한 권력을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오라가라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김기현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네. 출발선도 안 맞으니까 출발선도 앞으로 당겨줘.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골대 안 맞으니까 골대 옆으로 당겨줘. 선수 안 맞으니까 야 진영 바꿔. 그러니까 바꾸기도 오만 걸 유니폼도 바꿔. 관중 마음에 안 들어 관중 저쪽으로 옮겨. 이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못 이기면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우승 못하면 다시 하자.